여러분은 살면서 외국인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일민족으로 알려진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쉽게 외국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과거에 농장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한 20년 전쯤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명인 마닉이라고 있는데 인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마닉은 한 8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인도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외국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겨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만익이 있는 인도로 저희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만 2세, 만 4세 자녀와 함께 인도로 3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만익네 집에서 머물면서 정말 다양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의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는 다른 결혼식 문화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오늘 인도에서요 현지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이에요. 예. 예. So are you in Bangalore? Yeah, yeah. Is this something new? Yeah, yeah. All different compared with Korean wedding. Yeah, it's not even started yet. It's not yet started yet. Yeah, it's not. No. Not even one person has started. We are shocked because the wedding time was 7. We usually have a wedding time in the morning or okay, afternoon. Yeah. And our wedding is take like 1 hour. Okay. That's it. Okay. Yeah, everything is finished after 1 hour. No. Yeah. Yeah. There is one phase where we do the legal court marriage. Then we have the social marriage. Through the religious custom, it takes around minimum of 3 hours. Wow. 네, 그 다음은 제사 문화인데요.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첫 번째 해의 제사는 아주 성대하고 크게 지내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에 그 첫 번째 제사에 초대받아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점은 그 제사 행사에 참여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나왔어요. 나름 이게 서빙 해주는 약간의 뷔페 같은 형식이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밥에 뭐 생선이고 이게 감자튀김이래요. 그리고 이건 엄청 좀 씁쓸한 거고. 네, 이거는 좀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가 아니라 과일을 양념에 묻힌 거예요. 카레 나오고. 하진아 맛있게 먹어. 여기도 손으로 먹어야 돼요. 밥이랑 같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먹습니다. 그 다음은요 식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일반적으로 몇 시에 먹는다 라고 하는 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딱 생각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요 한국과는 다른 시간대에 식사를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다르게 느꼈던 식사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여기 인도는요 저녁을 10시 30분 정도 이쯤에 먹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12시에 먹는데 수저를 안 줘요. You didn't have dinner yet, no, right? No. I will do after 12? 12? No, not at 12. When are you gonna go to bed for sleeping? 1 or 1:30? 1:30? 1:50. You mean the... You mean the midnight, 12? Had dinner? Yeah. And after 1 hour later, you go to bed? Yes. 네, 그 다음은 생일 파티 문화인데요. 저희 가족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점은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11살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의 친구, 친척, 부모님, 거기에 참여해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춤을 추고 놀이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로서의 생일 파티가 진행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문화였는데요. 그것도 한번 함께 보시죠.
Yeah. You know BTS? Of course, I'm from Korea. I'm so. Very big fan of BTS. Yeah? Yeah, I'm army. That's why you're wearing a purple? Yeah, exactly. Yeah, right? I have a hoodie of BTS written. Yeah?마지막으로요, 저희 가족이 3주 정도 인도를 여행하면서 정말 어렵고 안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려는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뭔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푸드박스 100개를 선수 준비해가지고 인도에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빈민가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Tomorrow I'm going pinky. Pinky, nice to meet you. Tomorrow I'm going. My name is Unji. Do you want some candies? Candy? Candy? No, no, cry. I have for you here. Here. Yeah, oh, yeah, oh, yeah, yeah. 신처럼 화장하고 하는 거잖아. 공간을 주는 건가 봐. 사람들이 되게 따뜻해요. 자기가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막 뭘 더 하나라도 줄라 그러고 외국인이니까 신기해가지고 불러서 이야기해보려 그러고 그러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되게 떠나는 마지막 날 마음이 되게 뭉클뭉클하네요.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풍족하지 않음에도 그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나 또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도 인도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크게 느꼈었습니다. 한국에도 다문화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보았을 때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